여러분,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RFM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그런 이제 통계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고객 관계 관리라고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나요? CRM이라고 합니다. CRM,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 뭐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 이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고객을 세분화합니다. 고객을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이들 집단에 적합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뭐 이제 자료를 통해 신제품에 반응하는 그런 잠재 고객을 확인합니다. 그런 시장 세분화의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FM 분석이라는 것은 최근성, 빈도, 금액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리센시, 최근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가장 최근에 구매한 그런 고객일수록 신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가정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빈도의 경우는 자주 구매한 고객일수록 신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금액,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많이 구매할수록 이제 그 고객은 신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가정에서 이제 분석을 수행한다. 따라서 리센시, 프리퀀시, 모니터리, 최근성, 빈도, 금액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합쳐진 것이 RFM 분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PSS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분석에서 보시면요. 좀 맨 밑에 있어요.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기법 선택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요. 최적 접촉 대상 파악, RFM 분석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를 이제 체크하고 계속을 눌러주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유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두 가지 다 해볼 건데, 트랜잭션 데이터랑 고객 데이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트랜잭션 데이터의 경우는 무엇인가? 일단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1, 2, 3, 4, 5, 6, 보통 이런 ID로 이제 보통 부여가 되잖아요. 그럼 고객별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그 구매 이력이 여러 개 있대. 고객마다 뭐 어떤 고객은 3번 했고 어떤 고객은 뭐 4번 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빈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좀 약간 정리되지 않은, 소팅이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고객 데이터의 경우는 고객이 뭐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객별로 하나의 정보만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좀 정리된, 소팅된 자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트랜잭션 날짜, 금액, 뭐 이제 식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를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객 식별자로는요. 일단 뭐 역할이라는 거를 넣겠습니다. 어떤 이제 역할, 뭐 여섯 개의 역할이 있는데 여섯 개의 역할별로 각각 그 빈도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즉 여섯 개의 역할별로 해가지고 이제 RFM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거고요. 자, 미리 코딩해둔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트랜잭션 금액은요. 뭐 거창하게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냥 종속변수에 해당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능력치라는 연속형 변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설정이 완료됐으면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확인이 이제 눌러지면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RFM 분석, 뭐 구간 빈도랑 히트맵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빈도 차트는 선택한 구간화 방법의 구간 분포를 표시한다. 분포를 표시한다는 건 어떤지 구매 총액, 최근성, 구매 빈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렇게 등급화가 됩니다. 구매 빈도가 이렇게 등급화가 되고요. 구매 총액의 경우도 이렇게 뭐 등급화가 됩니다. 뭐 여기 이제 3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최근성의 경우도 이렇게 등급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지 할당 고객 RFM 점수마다 할당될 고객의 숫자가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진하게 표시된 데 있죠.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곳이 상대적으로 신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고객으로 분류된 부분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구매 빈도가 지금 이제 3에 해당되는 뭐 요 등급에다가 뭐 구매 총액도 3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성의 경우는 좀 최근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약간 좀 높은 등급, 최근성의 경우는 좀 가장 좀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구간에 해당하는 요 고객들이 좀 가장 유력하더라. 혹은 최근성
성향이 좀 뭐 떨어지는 요 고객에도 이렇게 뭐 유력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매 빈도의 경우와 뭐 최근성 구매 총액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구간 빈도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있다. 잠재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RFM 분석에 따른 히트맵이라는 시각화입니다. 자, 히트맵이라는 시각화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성 점수 및 구매 빈도의 어떤 점수별로 어떠한지 여기 색이 있죠. 색의 어떠한지 진하기 뭐 이런 뭐 채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더 어디 쪽이 더 유력한지 그런 고객임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빈성에서는 4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구매빈도에서는 3등급에 해당이 된다. 요쪽에 해당된 고객이 가장 신제품을 구매하기에 좀 유력한 뭐 그런 이제 잠재 고객이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평균 통화 분포, 통화가 뭐 금액이에요. 마니터리라고 이제 하긴 했는데. 어두운 영역일수록 이제 평균 통화값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 말하면은 뭐 최근성 점수 뭐 어두운 영역의 고객일수록 이제 이렇게 평균적으로 더 많이 지출한다. 따라서 이제 신제품 고객이 이제 그런 잠재 고객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지 고객의 어떤지 잠재 고객 그런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요. 아까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했습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아까 하지 못했던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고객 데이터의 경우는 고객 하나당 이제 하나의 자료만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좀 더 정리된 거 트랜잭션 데이터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고객 데이터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 똑같이 날짜 누릅니다. 날짜 누르고요. 이번에 이제 트랜잭션 수는 무엇인가? 뭐 이거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빈도. 전 이제 빈도를 그냥 역할로 할게요. 이제 역할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금액의 경우는 이제 아까 했던 종속 변수 능력치 있죠? 요걸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식별자는요, 뭐 아이디 넣으면 되는데 굳이 뭐 여기서는 안 넣으셔도 분석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에서 고객 데이터입니다. 이제 고객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히트맵이랑 구매 빈도, 뭐 구간 빈도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 뭐 설명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구매 총액의 경우 최근성 구매 빈도 이렇게 따라서 등급이 조금 더 자세해졌죠, 이번에. 자, 자세해졌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구매 빈도, 최근성 구매 총액. 여기서 좀 두드러지게 좀 눈에 띄는 곳이 어디인가. 구매 총액에서 여기 1, 2, 3, 4, 5 여기 보시면 이제 구매 빈도에서는 3에 해당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고 최근성으로 치면은 요 가장 최근 요 부분에 지금 가장 좀 이제 높은 이제 뭐 그런 구매 빈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우리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히트맵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뭐 좀 자세히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일단 빈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자, 히트맵을 통해서 밀도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최근성에 있어서는 좀 뭐 4, 5등급 정도 혹은 뭐 1, 2등급 정도에서 여기 이제 가장 좀 이렇게 구매 총액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진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매 빈도에 따라서는 좀 1, 2등급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타나는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 빈도 최근성 히트맵 요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고객들이 더 돈을 더 많이 쓰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잭션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 두 개를 바탕으로 이렇게 RFM 분석을 수행을 하고 우리에게 이제 좀 유력한 신제품을 구매해줄 그런 잠재 고객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특히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익혀서 자기 것으로 소화한다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